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남구 대명동의 구축다구 건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문건은 고급님에도 이자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알찬 매물입니다. 전체 매매 금액이 평당 1,000만원 미만으로 주변 땅값으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몽땅 금액 5억 7천만원에 나와있는 매물입니다. 오늘 매물은 2002년 사용승인 한 매물로 연식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현 주인분이 그때그때 하자 보수를 하셔서 크게 손볼 곳은 없고요. 금리가 안정이 되고 건축이 다시 활발화됐을 때 철거하고 다시 신축을 해도 좋을 곳입니다. 북 8m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일조권 영향을 받지 않을 뿐더러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5층까지도 건축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바로 맞은편은 3종 주거지역으로 현재 재건축 정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대구시는 현재 미분양이 많은 관계로 당장에야 재건축이 될 소지는 없어 보이나 향후에는 재건축 가능성이 많은 용적률이 높은 3종 주거지역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건물에서 안지랑역까지는 650m 거리로 도보 8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4호선 순환선이 들어설 계획으로 순환선이 들어서게 되면 두리공원 내거리가 역사가 될 가능성이 많은 곳으로 역사가 들어서게 되면 더블 역사 세건이 될 곳입니다. 오늘 건물의 가구 구성은 1층에는 주차 7대로 구성되어 있고 2층과 3층은 각각 원룸 4가구씩 구성되어 있으며 4층에는 3룸 1가구와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10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자, 앞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왼쪽 편, 그러니까 북쪽이죠. 북쪽으로 8m, 양쪽으로 이제 차 두 대 세워놓더라도 충분히 한 대가 이제 지나갈 수 있는 8m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서쪽이죠. 서쪽으로 또 3m 접하고 있습니다. 8m, 3m 코너를 접하고 있는 물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은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대리석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1층 층고 부분이 굉장히 높게 이렇게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건축 비용도 그때 당시 치고는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고요. 주차장은 우측으로 차가 지금 현재 한 대 서져 있는데 뒤쪽으로 바짝 된다면 4대 정도는 충분히 이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그때마다 하자 보수를 이제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듯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 벽면 쪽에 그리고 창고 쪽에는 또 화이트 색상으로 칠을 깔끔하게 이렇게 새로 한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왼쪽 주차장으로 또 이동을 해보면 왼쪽 주차장 부분도 4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차는 전체 8대까지는 충분히 무난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부상에는 7대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뒤쪽으로 보시면은 또 우측 부분에 또 문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공간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창고로 충분히 이제 사용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장 창고 쪽에 보시면은 또 보신 것처럼 이제 샤시를 달아놓고 샤시 문까지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왼쪽으로 우편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계단실 밑으로 또 청소도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사용승인이 2002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듯 복도 벽면 쪽에는 조금 칠을 새로 또 다시 이제 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손만 조금만 보신다면 오늘 건물은 정말 효자노릇 톡톡이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층이고요. 2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룸 4가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3층 올라가 볼게요. 자, 3층 역시 마찬가지로 2층과 동일합니다. 원룸 4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4층 올라가 볼게요. 자, 4층이고요. 4층에는 왼쪽으로 주인세대 그리고 우측으로 3룸 이렇게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3룸은 주인분이 전세를 놓을지 월세를 놓을지 고민 중에 있고요. 전략적인 공실로 비워두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자, 사진 잘 보셨나요? 사진에서 보시듯 3룸 방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방이라든지 거실 모두 다 크기 때문에 가정 살림 하실 분들 충분히 들어와서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월세로 놓을 시에는 보증금 500만원에 45만원 현재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또한 정말 저렴한 것 같습니다. 자, 정면에 옥상문이 있는데 주인분께서 지금 현재 옥상문은
지금 잠겨져 있습니다. 잠궈놓는 관계로 옥상은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기 창문 쪽에서 보시면은 북쪽으로 보시면은 정우 맨션이 위치하고 있고요. 앞서 제가 이제 반대편에는 재건축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왼쪽편으로 앵두지구 그리고 정우 맨션 바로 뒤편에는 또 대명 사동 재건축이 현재 설립인가가 다 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당장에야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구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분양이 많은 관계로 당장에는 어렵겠지만 향후 10년 후에는 분명히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투자로 사놓으셨다가 월세 받으시다가 나중에 재개발이 된다면 주변 환경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 건물 역시 투자 값어치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오늘 건물 매매 상품의 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원룸 8가구, 3룸 1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10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92.1제곱미터, 9단위로 58.1평, 건물 연면적 345.46제곱미터, 9단위로 104.5평, 사용승인 2002년 6월 26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5억 7천, 융자 4,900만원, 보증금 9,100만원에 인수가 4억 3천, 월수입 252만원에 은행이자 28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224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인수금액이 4억 3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공실로 전략적으로 남아있는 공실 3룸 보증금 500에 45만원 책정을 했을 경우에 인수가는 4억 3천이고요. 그리고 현재 주인분께서 원룸 하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용하고 계시는 원룸까지 임대를 완료했을 때 월 순수입은 254만원으로 또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률은 더 좋아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원룸 가격은 보증금이 2,300만원에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지금 세를 놓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하셔서 조금 손보시고 나면은 주변의 타 건물들 보통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은 더 극대화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전략적인 공실 3룸을 전세로 놓으실 경우에는 또 인수가는 많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작은 투자 대비 수익률이 좋다고 이제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구시 남구 대명동 구축 다가구 건물 소개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